바닷값 쪽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다른 데 바닷값에 보면요,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거제도는 계획관리지역, 즉 농지를 대주로 바꿀 수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분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집 지어가지고 그 업자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집 지어가 미분양나가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3년, 4년 전에는 그 거제도에 무슨 빛, 그 골프장 있더라고요. 골프장 쪽에 있는 전원주택들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그게 미분양나가 엄청나게 싸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그때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저도 못 샀습니다. 근데 원래 골프를 좋아했으면 무슨 어떻게든 질러봤을 건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 좀 아쉬웠던 느낌보다는 아 거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산업, 자연경관, 그리고 관리지역 이 세 박자가 맞다 보니까 기획분산이 많았다는 거. 그럼 결론 뭐냐? 고유량 근처에 가서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거 있죠. 미분양 난 것도 보시면서 그 인근지에 골프장 있잖아요. 그쪽에 전원주택들 비어있는 집들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제도 시장의 흐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항은요. 포항은 생각보다 돈 많은 동네예요. 돈 많은 동네. 내 친구들도 보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도 이 포항이라는 곳이 돈이 많은 곳도 있지만 또 기업들이 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포항자이라는 곳이 그때 대기업 임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곳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딱 연도를 봐도 신축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 8월에 입주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누구나 봐도 포항, 뭡니까? 자이는 대장주 장이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포항자이 옆에 가보시면요. 이 포항자이 말고도 어딥니까? 무슨 아파트더라? 그 아파트들도 같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고주공 1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두고 에스카이트 같은 경우도요. 잘 보셔야 될 게 울산의 장들이 포항 장들이 좀 죽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이 전국을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내려갔던 곳이 포항 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두고 SK 이쪽을 잡았던데 잘 보세요. 두고 SK는 어려운 경기 동안 실컷 하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을 했는데도 경기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미분양 났어요. 근데 미분양 나니까 뭡니까? 분양권 자체는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조건이 좋았죠. 중도금 무이자에 잔금 30%도 이자 2년간 유예를 해주지 않습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뭡니까? 투자자들에 의해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격이 마이너스 났던 게 다 플러스 돼가지고 수익을 남겼던 구조인데 자 고민되는 게 있죠.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흡수율로 봤을 때는 이 두 SK가 만들어지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맞죠? 근데 막상 내가 잔금까지 다 치고 나고 나면은 전산 밖에 돌리고 나면 내가 들어가 있는 돈이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입주장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더 가져가면 갈수록 뭡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커지게 되고 내가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더 프리미엄 올랐으니까 그 차이 더 커지니까 조금은 무거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두오 SK 같은 경우는 만약 입주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한 이유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다른 데는요 아무 개발 고지도 없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맞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적정한 분양가도 쳤는데도 경제적으로 바닥 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포항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할 만큼에 대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한 대 잘 바꿀 수 있는 투자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 이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이만큼 넣었을 때 이만큼 이익이 나오는데 돈을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져갈 수가 없고 실수에 넘겨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난 두 SK는 약간 긍정적 요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은 있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뭡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무 오래된 주거지인 사람들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성동 재개발이에요. 난 솔직히 장성동 재개발은 정말 만들어지고 나면 좋은 곳이에요.
만들기가 좋은 곳인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지금 뭡니까? 시공사 포스코하고 무슨 태경인가 하는 데서 지금 관리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는 있어요. 자, 이번에 장은 문명이 뭡니까? 거의 투자금이 또한 2, 3천만 선에 들어갔다가 피가 6천만 원에 올라왔으니까 일단 1차 투자자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방장의 프리미엄은 말씀드렸잖아요. 5천에서 6천이잖아요. 여기서 피 1억으로 넘어가려면요. 아파트를 입주해야 될 장이에요. 그 입주를 하든지 옆에가 엄청 분양가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포항 같은, 장성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일반 분양하거나 입주장이 돼야지만이 피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번 장에서 관리 처분하고 이럴 때니까 상승장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딱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2년이 돼야지만이 일반 분양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1년 반, 2년 지나고 나면 나는 장성동 쪽에는 분양한 즉시 뭡니까? 미분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다면 미분양 거를 잡아가지고 입주장까지 가져가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어요. 즉, 피 6천만 원 주고 돈더 주고 해서 한 1억 넘게 들어가가지고 가져가는 능력보다는 미분양 난걸 보고 있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입주장까지 가져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앞에 돈번 것보다는 더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장성동 재개발은 리듬이 깁니다. 두 SK와 다르게 리듬이 길어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2주 나가는데 6개월, 2주 나가면 철거하고 소송까지 끝내는데 1년 반, 2년 걸리죠. 공 아파트 짓는데 3년 걸리면 5년 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으면 이런 장들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옆에 다 없어야 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일반 분양하고 난 뒤에 미분양 나오는 걸 잡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투자금 작게 들어가서 가져가더라도 능력이 있는 거지. 지금은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혹시 지곡동 있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강의하다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친구, 젊은 친구인데 자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싶다 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였냐면 부동산을 배우면서 자기들이 뭐 거래하는 걸 많이 봤대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곡동 있지 않습니까? 지곡동이 그나마 포항에서는 교육 중심으로도 되어 있는 주거지다 보니까, 올해는 5층짜리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나도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5층짜리 많다길래, 자기가 이런 곳에 소규모 재건축 하면은, 제가 처음인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옛날에 내가 포항 쪽에 해가지고 소규모 재건축하고 있는 그 정비업체에서 저보고 좀 콜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안 하는 걸 잘랐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약간 애매하고, 위치가 애매한 말은 옆에 있는 주거지하고 혼재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새 아파트 만들어진다고 해서 포항자처럼 흡수를 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고 또그 업자분 또한 뭡니까? 공무원 출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쪽을 딱 끊은 상태고요. 정말 소규모 재건축 한다면 지곡동 쪽에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자, 포항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장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의 목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지곡동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보니까는 죽도 시장 있잖아요. 그게 순수한 그 관광객들만 오는 곳이고요. 그 죽도 시장 말고 다른 데 가니까 정말 싸고 맛있게 물회를 먹었던데 저는 몰랐어요. 물회가 우리 부산에서 물회는 물이 있더라고요. 포항에 물회는 물이 없어요. 그냥 뻣뻣하게 먹는 게 물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죽도 시장 가서 뭡니까? 가게 되면 이거 진짜 배고파 죽겠다. 지곡동 쪽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 선호하는 곳과 아시겠죠? 학교, 학원가가 어디 있는 것부터 먼저 찾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장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지금 정신,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뭐냐면 너무 많은 걸 안고 가니까 내가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지금 뭡니까? 내려놓듯이 뭡니까? 약간은 현장도 내려놓고 좀 쉬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톡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질문 들어온 것도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